마스크를 벗고 맞이하는 봄, 3년 만이죠. 그런데 요즘 주위에 감기 환자가 부쩍 늘었습니다.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지난해와 비교해 17배 폭증했다고 하는데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조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오후 유치원 하원 시간이 되자 아동병원이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기침과 발열, 두통 등 감기 증상입니다. 어디가 아파? 한 일주일 약 먹었는데 안 떨어지고 계속 미열이 왔다 갔다 해서. 38도 이상의 열과 기침, 독감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병원을 찾는 성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아, 기침도 조금 하고 머리도 조금 아프고 코도 막히고. 전국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는 23명으로 6주 연속 증가세입니다. 특히 최근에 소아 청소년을 중심으로 그 수가 크게 늘고 있는데 절기 유행 기준의 최대 9배 수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인 최근 3년간 환자 수에 비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겁니다. 체감적으로는 한 30%에서 50% 정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런 호흡기 증상이 심해지면 폐렴 이런 게 자주 생기기 때문에 호흡 곤란, 경련 이런 것도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야외 활동이 늘어난 원인도 있지만 보건당국은 지난 3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연관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한 달간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입원한 환자 수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배 수준입니다. 일반 감기와 다르게 초반부터 뭐 고열이라든지 오한이라든지 그 전신적인 증상이 먼저 나타나서 병의 경과가 훨씬 더 빠르고 예방접종 주사를 맞아주는 것이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라. 보건당국은 외출 전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